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79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도를 쏟으소서. 그들의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삽의 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아삽이 쓴 글은 아니에요. 왜 아삽이 쓴 글은 아니냐면, 아삽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유다가 망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삽의 시는 아니고 아삽의 아마 후손들이 썼던 그런 기록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듯 하는 시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언뜻 뭐좀 이렇게 relate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과 좀 어떻게 좀 비슷하게 좀 맞는 것 같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잠깐 한번 보자고. 뭐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뭐 그래도 꽤 전에 봤으니까 아마 기억이 잘안 나실 텐데. 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내가 들어보겠다고. 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패역한 악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자가 흔들렸고 정말 입술이 떨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마지막에 하면서 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삽의 글, 이 79편의 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5절 내용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우리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리이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좀 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이 정말 폐허가 된이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의 멸망은 하나님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꼴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와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다 멸망하고 나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우리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황폐함을 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 이제 막 두들겨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많이 늦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을 통하여 앞으로 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전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왜?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에는 무시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 보지 못할 그런 꼴들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미련함을 보게 돼요. 인간이 얼마만큼 미련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무시하고 정말 멸시하고 사는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정말 맡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해도 결국은 이 일이 마지막 때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80편을 한번 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80편은 주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서 다시 설명하진 않겠지만, 주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눈물의 양식을 먹게 했을까요? 그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예,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깨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흘리게 되는 많은 그런 눈물들이 결코 다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많은 고난과 슬픔과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꼭다 좋은 건 아니지만 유익되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광채를 비추시는 거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백향목 같이 다 튼튼하게 아름답게 심으셨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은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백향목같이 되고 가지가 그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어요. 그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커졌는 줄 알아. 자기 스스로가 강건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커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기 스스로의 강건함과 자기 스스로의 정말 그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향목같이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백향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같이 심으셨으니까 내가 백향목이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백향목같이 될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이런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넝쿨 같아요. 그죠? 그렇게 큰 나무, 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그것을 심으셨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백향목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예요. 작은 포도나무래.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는 그때부터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 것을 가졌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나는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 왜 이스라엘은 왜 이랬을까?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또 교만한 마음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예. 자 계속해서 보죠. 15절 다시 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누굴까요? 예수예요. 이거는. 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예수죠. 예?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결국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죠. 예?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광채가 자기 스스로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지금 이런 광채를 얻게 된 거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광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광채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reflection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광채를 내시는 거지 내 스스로가 광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되는 거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그건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일 뿐이에요. 나는 붙어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리마인드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쉬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예.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항상 나팔을 불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뭐 딴 건 모르겠고, 그죠? 딴 건 모르겠고 이 시편 81편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딱 한 절이에요. 뭐, 네,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뭐 딴 건 몰라. 이게 몇 편에 있는지도 몰라요.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지도 몰라. 근데 이 말만 나와. 이 말은 알아요.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는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뒤 상황도 뭐 고려하지 않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전혀 그건 다 삭제하고 그 한마디 딱 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야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내용이 지금 왜 어떤 내용 가운데 지금 하시는 건지 지금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시험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당황스러워. 반석에서 돌을 치라 그랬어요?
안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사건이 이제 무리바의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채우려고 했으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채우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배척했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원래 가진 그 성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은 그냥 악한 길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뭐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알아서 악해지고 알아서 망하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익셉션이 없어요. 아무도 익셉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라세요? 의인은 없으나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섭게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도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어때? 난 내버려 두면 난 그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이 좀 헷갈려요. 그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예?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돼. 이거 말이 좀 이상해. 한국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국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망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채 하는 거죠. 말씀 듣는 채, 복종하는 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도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forever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채
해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다 너희들 다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할 수 있어요. 아니, 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예배하는 척, 예? 기도하는 척, 믿는 척, 따르는 척,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무슨 척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오, 되게 잘하는 것 같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하는 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척에 속으시나요? 안 속죠. 우리의 마음의 진실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척해도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갈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때때로는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실 거야. 예,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요 말씀이 이게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핑계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정욕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신이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둔다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고 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항상 그 길로 못 가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저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맞아요. 사랑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쪽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편향된 하나님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심판의 하나님은 잘 안 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 그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구하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아삽의 82편의 글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또 인용됐죠. 어디에서 인용됐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려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지금 82편의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뭔 말이에요 이게? 네?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이라 칭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으로 칭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 자,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임이여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소음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사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과 붙는 불길같이 그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사실은 이 열 개의 나라가 그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도 없는 시도를 했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고 아무리 열심으로 연합해봐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다윗 시대도 아니고 이것은 그 다윗의 후손의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쓸어버릴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도 쓸어버리지 못해요. 영원히 쓸어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그들이 쓰러뜨리지를 못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간 역사에서 역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죠? 25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뚝 나타나는 그런 나라는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나라는 유일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쓰러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83편까지가 네?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삽의 시는 이 73편부터 이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편의 글과 그 다음에 이 83편까지의 글이 아삽의 시고요. 그 다음에 84편부터 이제 조금 더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런 걸 물으셨어요. 아니 웬 고라의 자손? 예? 고라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네? 고라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보았죠. 그 모세와 아론의 권세 그 도전했던 그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냥 쓸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우리 한번 민수기 잠깐 보고 넘어가자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의 그 사건을 통하여 예?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다 그들이 섰던 땅 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 모든 모함했던 사람들과 또 250명의 그 족장들이 다 그냥 망했잖아요. 땅에 묻히고 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 다 죽었어야죠. 예?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웬 갑자기 또 무슨 그저 뭐냐 시편에 그 고라의 자손의 글이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어. 뭐야 이건 또? 예? 다시 한번 리뷰해 보자고요. 우리 민수기 26장에 가서 한번 보죠.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예, 9절부터 보자고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오죠. 네. 그 동참했던 그 아버지의 무리들은 그 땅에 묻혀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운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목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또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 앞에 이렇게 반항하고 대들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라를 똑똑히 보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으로 한번 가서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 가서 보시면 역대상 6장은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전체가 역대상 6장 전체가 레위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의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나 그는 베가랴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야의 아들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라의 아들들은 무슨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네?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이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31절부터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회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회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회막의 회막 봉사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니까, 예? 이 회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고라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라 그랬죠.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헤만이라는 자는 고라 자손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나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찬양의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당연히 썼죠. 당연히 썼어요. 네. 이번에는 역대상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은 내용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느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중손 호다위의 아이 손자 무슬람이요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중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이야기죠.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더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든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자 뭐가 나와요? 네,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죠. 네, 고라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들은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잘못으로 그 고라와 또그 고라와 함께 했던 많은 그 배역하는 자들은 땅속에 파묻혔으나 그 후손들은 그 고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깨달았겠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배반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것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은 컸으나 그들의 멸망으로 다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썼던 글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또는 그 찬양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한 것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84편.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고라의 자손들이 쓴 찬양의 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주 멋있는 말이죠. 예? 어떤 자들이 복을 얻는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입은 자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실은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대로예요. 시온이란 말은 아예 원본에 있지도 않아요. 왜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예. 눈물 골짜기라는 건 박하 골짜기라는 거예요.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는 교회에 오래 머물러야겠구나. 예, 이렇게 가면은 예, 완전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교회 건물에 오래 있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주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예,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거해요? 교회에 있어도 안 되고 뭐 집에 있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하느냐고.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 이것이 어디 말씀이었어요? 이럴 때 생각이 나면 참 좋겠죠. 요한복음 1장 이야기죠. 예? 요한복음 1장 뭔 얘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가 뭔 말이라 그랬어요? 예, 스케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장막을 치시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키시.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 그죠? 그럼 장막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말씀에 거하는 자가 많은가요? 아니면 말씀 바깥에 거하는 자가 많은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왜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예, 예. 맞아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왜 안 읽는다는 거죠? 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시겠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그럼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럼 무조건 드립다 읽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죠. 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주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게 어떤 실질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주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가는 거죠. 결국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스킵해서 가겠습니다. 86편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자, 다윗은 스스로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왕이었으나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고백할 만큼 그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주께 종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주만이 하나님이죠.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가르쳐요, 도를? 도를 어떻게 가르쳐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주의 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에서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에서도 아니고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배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를 가르치시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배우면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할 때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네. 주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주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인도는 뭐예요? 인도한다. 사람을 이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의 도가 뭐예요, 결국은? 네,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다윗의 글은 항상 주를 찬양하는 글로 끝나죠, 그죠?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수월은 지옥이 아니에요. 수월과 지옥은 같은 동일 단어가 아니에요. 예. 수월은 그냥 수월이에요. 예. 옛날에 구약 시대의 수월이라는 것은 그냥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을 수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죠. 네, 그 수월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88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의 영혼에는 뭐가 가득해요? 예, 참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죠? 왜 맨날 이렇게 좀 우리는 재난이 가까울까요? 우리는 재난이 가까워요. 예.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가까워요? 수월에 가깝다 이거를. 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참 심란하죠. 네? 네, 심란해요. 아, 좀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좀 괜찮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참 없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잘 나갔어요. 그죠?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야곱이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 구덩이에 처박히고, 예?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애굽에 가서 그나마 좀그 바세바의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 바세바가 아니죠. 바세바가 왜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제가 좀 머리가 아프니까 헛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갑자기 그 아줌마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죠? 예, 보디발이라네. 예, 보디발이죠. 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뭐잘 나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그 종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거기서부터 또 모함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감옥으로 처박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되냐는 거죠. 우리는 맨날 요셉이 잘 되는 것만, 총리가 되는 이야기만 하지. 그가 겪었던 그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이 다 쇠해.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눈이 침침한가? 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대하여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예, 어디 뭐 창조적이고 좀 이렇게 좀, 예, 좀 어떻게 좀 파스티브하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좀 디프레싱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엄청 디프레스 되죠? 예? 엄청 디프레스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라는 거야? 죽게 부르짖, 내가 날마다 죽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가운데 두셔서 주께 늘 부르짖게 만드세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두십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요말잘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연결됐나요? 아니면 다윗의 왕조가 망했나요?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예, 여호와는 단한 번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두려워할까요? 예, 정확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두려운 거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가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예. 모두가 세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주께 속했다 그랬어요. 내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뭐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요? 의와 공의야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도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됐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요한복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그런 게 있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읽으면 아 이거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이스라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사랑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요 말씀이 고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지금 시편 89편에서.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예. 왜 찾아냈어요? 예. 예. 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자였죠. 그죠? 여덟 번째 아들. 누구의 여덟 번째 아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죠. 그죠? 결국은 그 다윗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예, 예수.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예수 얘기야, 이게 전부 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마다들, 우리가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예? 마다들이 뭐예요? 장자잖아요, 마다들이. 그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이야기죠. 네, 예수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예수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누구에게 이거?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예?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근데 그게 누구예요? 맏아들, 장자, 예?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예? 마지막에 그 내리신 그 재난이 뭐였어요? 예, 장자를 치신 거잖아요. 왜 장자를 치셨어요? 네? 뭐라고요? 아, 대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요? 네.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인가요, 그거는? 네,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애굽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 장자를 내어 보내라 그랬잖아요. 내 장자. 내 장자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장자를 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서 장자를 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를 치실 때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죠. 유월절 양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모든 장자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죠? 애굽의 장자도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애굽의 장자는 죽은 건 아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장자는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장자가 죽은 건데 그 장자의 모든 죽음을 누가 대신했어요?
그 유월절 양이 대신한 거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장자를 친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 장자의 생명을 속한 거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장자를 빼낸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자였어요. 예? 그 장자를 죽여서 장자를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 장자시요. 우리도 그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도 장자시요. 우리도 장자라는 거예요. 마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자는 누구 장자예요? 우리 장자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89편에서는 그 장자는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그가 누구예요? 예? 그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 지금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회초리로 그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 우리.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와 그의 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의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예, 예수. 전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자, 뭐 급하게 대충 해서, 예. 89편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룬 것에 대한 질문. 그 라합은 그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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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풋노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또 코멘트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